중요한 것은 설령 6개월 이상 거주하셔서 이 세금의 해당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벌금과 벌금의 이자까지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캐나다 세금법에는 모순 또는 허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보통 6개월 이상 살고 계시면 캐나다 세금법에 의해 세금 납세자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아니고서는 일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신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법을 잘 모르니 회계사에게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회계사도 고객에 해당될 것 같은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그 회계사도 그 고객의 개인 상황을 100% 아는 것이 아니기에 세금 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허점의 대표적인 예가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입니다. 해외 자산에 관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외에 10만 불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개인 세금 신고할 때 해외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로부터 수입은 얼마였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벌금을 $2,500까지 내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 이걸 신고해야 하는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고를 안 했다가 벌금을 내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더욱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세금 신고할 때 같이 부동산 관련 신고해야 하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람지역 전문 리얼터 피터 킴입니다. 오샤와 윗비 지역의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GTA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알차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고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3년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법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법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개는 아마도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두 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이 법에 해당하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two-year ban on foreign home buyers. 주정부 차원에서 2년 동안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법은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는 이미 2017년 이후 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라고 해서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 세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로 시작했다가 2022년 10월부터는 25%로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1밀리언 집을 사시면 25만 불을 추가로 현금으로 세금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BC주도 비슷한 법이 있어서 20%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들 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해외 구매자들은 이미 눈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초까지 집값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웬만한 연봉을 받아도 집 사기 힘든 상황이 되고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주정부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척 보여야 하기에 만든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법에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학생 등등 예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예외 경우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Anti-Flipping Tax입니다. 이 법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주정부가 시행하는 법입니다. 이전에는 집을 사서 구매 시점에서 1년 안에 팔아도 집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을 받기 때문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집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도 두 번째 집 매매로 인한 수익은 Capital Gain에 해당하기에 수익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구매 시점에서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집이 하나이건 두 개 이상이건 상관없이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또한 50%에 대한 세금이 아닌 전체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법도 예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이혼, 가족 사망 등 자세한 예외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 세금 신고할 때이 내용을 신고 안할 경우 납부해야 할 추가 세금의 최대 50% 플러스 이자를 벌금으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underused housing tax. 1년에 약 반 이상 사용되지 않고 놀고 있는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30일입니다. 그 전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죠. 이번에 주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underused housing tax는 개인 세금 신고할 때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 기간과 마감일이 같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을 2023년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excluded owner라고 칭하며 보통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affected owner라고 칭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데 집을 개인임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corporation, trust 또는 partnership을 통해 소유하신 경우 affected owner가 됩니다. affected owner이시고 해당 집을 180일 이하로 사용하셨다면 집의 공시가격의 1%를 세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이 법은 복잡합니다. 본인이 affected owner에 해당하시는 것 같다면 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법과 예외사항들은 아래의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vacant home tax. 이 법은 City of Toronto에 위치한 집에만 해당하는 법입니다. 토론토시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나 토론토시에 있는 집을 렌트로 내주고 계신 분들은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의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을 집주인이던 세입자이던 거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Property Tax Statement에 나오는 집 가격의 1%를 세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매년 2월 2일이 신고 마감일이고 이것은 개인 세금 신고와 별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령 6개월 이상 거주하셔서 이 세금에 해당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벌금과 벌금의 이자까지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대규모 레노베이션을 했다거나 가족 중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등등 이 법도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예외의 경우들과 신고 방법은 마찬가지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물고기.